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일상이 궁금하다. 거기 어때? 자, 이제 길었던 코로나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종석 씨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이 코로나 시고 한 2년 반 동안 집돌이를 했거든요. 네. 항상 아이랑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조금씩 관광을 통해서 역사도 좀 알고, 그래요, 놀이도 좀 하고 맛있는 것들도 좀 먹고, 네,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김종석 씨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했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 대표 여행 길잡이 문화관광 해설사분들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세 분은 각각 어느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인지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단양군에서 온 문화관광 해설사 산세가 수려하고, 네, 또 명품 도시인 그곳에서 왔습니다. 또 단양은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예, 다른 곳보다는 많이 오셨습니다. 단양분이세요? 네네. 아, 우리 단양이 최고예요? 아, 그럼요. 그게 뭐야? 최고예요? 자, 옆에 우리 부경이세요? 네, 저는 맑은 거울 청주시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있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맑은 거울? 네. 왜 맑은 거울이라고 했습니까? 맑을 청자, 거울 주자를 써서 맑은 거울이죠. 저기 말로 해서 뭐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안 되시죠? 아, 저는 직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 예, 예.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해드릴 거예요. 지금 맛배기로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청주분이시고요. 네. 자, 그리고 김영원 선생님. 예, 저는 계산군 문화관광 해설자 김영원입니다. 계산군은 역사가 굉장히 깊을 뿐만 아니라 산수가 수려해서 명산 35개 명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곡이 7군데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최고의 구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7곡 경천병부터 9곡 파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번에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도 왜 공기 좋은데 와서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는? 할 정도의 공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우리 김영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판소리 듣는 줄 알았어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거든요. 딱 넣어줘야 됩니다. 아무튼 코로나 여파로 가장 크게 받은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렇죠. 아까도 보면 서두에 뭐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거리 두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청주는 코로나 시대를 이제 왔다 보니까 관광객이 이제 거의 뚝 끊겼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정말 그래서 관광객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 표지판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그 관광 안내소 그 부스에서 쫓아나가가지고 저기 혹시 해설 필요하신가요? 이런 물어보고 고객행위를 하셨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북의 수많은 문화 관광 해설사분 중에 세 분이 최고봉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력이 일단 엄청납니다. 경력? 최소 20년입니다. 그럼 우리 김현미 선생님 20년. 저 같은 이혜송 선생님이랑 네. 같은 일기 20년 차. 21년 차. 22년 차. 22년 차? 네. 일기예요? 네. 뭘로 들어갔는데 일기? 2001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일기 처음 시작할 때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네네. 야, 선구자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네네. 네. 여기 있는 이분은 뭐 인생 선배이시지만 저희 해설사로는 후배십니다. 몇 기입니다. 예? 14년인데. 아이고 한참 밑에. 예, 한참 그러니까 대선배님들. 아니 8년 후배인데 나이는 제일 많으시고. 근데 이제 충북 해설사들이 모이잖아요. 네. 후배님 가서 커피 좀 한 잔. 아 여기도 위계 될 수가 있습니까? 예,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시죠. 저희가 TV로만 보는 대통령한테도 해설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누가 계십니다. 우리 김영미 해설자님. 어떤 대통령 만나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오셨었어요. 중앙공원에 몇 해 전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해설을 어떻게 이제 본의 아니게 뽑혀가지고 해설을 하게 됐거든요. 청주시에 위치한 중앙공원이 되겠습니다. 정공루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전곡을 찌른다라는 말을 흔히 쓰죠. 군사령부의 형판으로는 아주 잘 맞는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저 2, 3m 앞에서 딱 얼굴을 보니까 막 떨리고 이 가슴에서 무슨 가슴이 쿵덕쿵덕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릴 것처럼. 아니 20년 넘게 했는데도 떨려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해설을 나가면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예,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곤 하거든요. 저는 이제 조용한 가운데서 해설만 해봤지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와 하는 그 함성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큰일 났다 이거 돌발 대통령이 막 이제 안으로 들어오니까 막 함성이 터지는데 와, 시민들이 네네 갑자기 이제 함성이 터지니까 긴장을 했지만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해설을 끝까지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신을 이제 제가 바짝 차렸죠. 그리고 이제 들고 있는 마이크에 딱 힘을 꽉 주고 그리고 이제 해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분의 눈빛이 굉장히 또 선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제 그 해설에 아 그렇습니까? 이러시면서 공감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이러니까 네네 이제 서서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뭐 함성을 지르거나 말거나 제 할 일을 끝까지 다 했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사진? 그럼요, 사진 찍었죠. 그리고 막 기자분들이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예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4일 동안 리허설하시고 네. 본 행사를 잘 치르셨잖아요. 네네네. 뭐 아, 받은 거 없어요? 그 일단 아니 근데 그 대통령 해설하고 나서 저는 시계라도 하나 줄 줄 알았는데 청와대 이렇게 방문하면 시계 같은 거 기념품을 하나씩 주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국물도 없었어요. 그건 잘못됐네. 근데 제가 그날 사실은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는 날 아침도 잘 못 먹고 왔거든요. 사실은 떨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1시 15분에 거기를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이제 같이 동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점심이 넘어가겠어요. 제가 긴장이 돼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준다고 한들 그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점심도 못 먹고 다 끝나고 점심을 먹었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이예성 선생님은 누구 대단한 분 누구 만나봤어요? 저는 뭐 이분처럼 그 대단한 분 만난 적은 뭐 그런 기억보다는 네. 이제 시각 장애인들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가 처음에 그 정보를 미리 못 받고 나갔어요. 투어를 나갔는데 그래서 적성 산성에서 이제 그 밑에 ICS 만나기로 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시각 장애인들이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산성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올라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날 그 투어 일정이 적성 산성하고 온달 산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안 보이시니까 옆에 그 풍경까지 전부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적성산성 먼저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온달산성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저는 분명히 못 보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앞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뭐 옆에 그 잡고 올라가셨거든요. 네. 올라가시면서 아 저 앞에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 참 예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좀더 지금 거짓말이신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농담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산성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만지면서 성벽을 만지면서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탐방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제가 감명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많이 다니셨으니까 지식들도 있으시고. 네네. 그래서 올라갈 때 제가 몰라서 저는 이제 장갑을 끼고 올라갔는데 그분들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시느라고 이 손에 피가 나는 걸 제가 나중에 봤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들 보면서 제가 아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때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그 환경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럼요. 그걸 또 이제 극복하면서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고맙다고 그분들은 나중에 거기 안마 시술소를 하시더라고요. 오면은 최고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은 이제 잘 그분들을 이해했으니까 아, 오늘 보람이 있었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당하지 마. 아우 다음에 저분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 올라가면서 눈으로 못 보니까 그 주변의 어떤 모든 산세들 다 이야기해준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날은 다른 때보다 해설을 몇 배를 더 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지금 바깥 풍경이 어떻다라는 것까지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야 됐으니까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영훈 해설사님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설사분들 보면은 관광지만 소개하는 게 역사, 문화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걸 예, 다 공부하시는 겁니까 전부? 그렇죠. 어. 배워가지고 알고서 나오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조영우 씨도 가수 활동하려고 저도 가수 활동하는데 저희도 가끔 저희 가사를 까먹거든요. 그럼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설하시다 보면 갑자기 백지 상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는 청주시는 해설지가 지금 13군데예요. 13군데를 한 달에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요. 그럼 그 말을 다 외워야 되겠네? 외우면 안 되죠. 이해를 해야죠. 외워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이분은 이렇게 단순해요. 느끼고. 네. 일단 외워야지. 그럼 뭐 그런 숫자고 그거 뭐 연도고 이런 걸 다 외워야죠.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몇 년도 이런 걸 이렇게 손바닥에 써가지고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도 같은 얘기는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제가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도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해줘요. 착각할 수 그렇지. 뭐 감옥개혁이 1894년에 일어났는데 1895년에 일어났다. 예민한 부분은 이제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 예민한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 물어보면은 아 제가 지금 아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이동할 때 핸드폰으로 확 찾아봐요. 아,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그 연도가 아, 얘 몇 년도네요? 예, 물어보셨죠? 아까 얘 몇 년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관광객들이 조금 이제 까칠한 분들이 이제 가끔씩 계시다고 해요. 조현우 씨 같은 사람. 저는 이제 못 느껴봤는데 어떤 분은 해설사들이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면 연도가 이제 틀리지나 틀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인터넷 때 거기서 다 검색을 하는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틀리면 틀렸다고 바로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 선생님 혹시 당황했던 적, 약간 좀 이렇게 곤란했던 적도 있었습니까? 그런 적도 있었죠. 그 한자 통상 우리가 이제 해설을 할 때에 거기는 안내 코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넓은 곳에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 한자 테스트 이제 시험을 해서 이게 무슨 가나 글자냐. 그러면 이제 평상시 사용을 안 했던 거니까. 그냥 깜빡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다녀오시면 오시는 길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억편을 찾고 인터넷 찾아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봤죠. 이제나 저제나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오시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분에게 뭔가 지식을 주기 위해서 다 찾아놨는데 예예. 예. 올 사람은 안 오고 그렇죠. 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거의 3D 업종 같아요. 공부하느라고 머리 아파. 이동하느라고 다리 아파.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근데 문화관광 해설사를 20년째씩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역사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막 쌓이는데 그게 하나 둘씩 알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나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 그게 또 지금까지 오면서 이 가지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아, 예. 공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하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물론 이제 정보 전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텔링도 찾아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야담집, 조선 야사집 이런 거를 읽었어요. 네. 야한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야한 이야기는 아니고 야담이 야한 얘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뒷이야기. 우리가 원래 뒷이야기가 더 재밌잖아요. 그래요, 야담. 예. 뒷담화. 예. 야담, 예, 야한 그래서, 이야기. 야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야한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갱년기세요? 어때요? 그 관광객들께서 이렇게 우리 문화 해설사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거나 곤란하게 만들었던 적 그런 적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문화 관광 해설사라는 그 이제 저희가 직함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나 유적지나 관광지에는 문화 해설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네. 2001년도에 이제 이 제도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는요 저희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관광객이 모르는 거예요. 네. 뭐 이제 그때는 심지어 아줌마라고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아줌마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기요 이러면서
여자의 가장 예민한 그 옆구리살을 꾹꾹 찌르면서 저기요 이러면서 꾹꾹 찌르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찌른다는 옆구리살을. 네, 아우 그러면 저희는 관광객하고 싸우면 그게 가장 큰 오점이에요.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 성희롱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희롱이죠. 근데 옛날에 미투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거는 성희롱이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근데 옆구리살을 꾹꾹 찌르면서 저기요 저기요 하고 물어보면 네 하면서도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저희가 뭐 아 왜 거기 옆구리살을 찌르고 그러세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서 이제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 뭐를 이제 물어보시거나 이제 그러시는데 그때는 이제 친절하게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죠. 마음과는 다르게. 혹시 노래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 이제 관광지이다 보니까 술을 한 잔 드시고 오셔가지고 아 해설은 됐고 노래 한 곡 하세요. 노래 한 곡. 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노래를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노래는 못하고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 야사 같은 거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그러죠. 우리 선생님은요? 아 저는 이제 저 남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한번 이제 해설을 해드린 적이 남쪽이라고 그러면 저 경상도 아 나도 경상남도 오신 분들이 이제 해설을 해드렸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일행을 모시고 또 오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지정 투어라고 있거든요. 지정 투어를 하신 거 또 해달라고 해서 그랬더니 같이 이제 사진을 자꾸 둘이 찍자 그래요. 그 남자분이 사진을 찍었더니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사진을 둘이 찍었잖아요. 가시더니만은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저기 멀리 또 놀러 가셨대요. 그러더니 그 사진에 둘이 찍은 사진에 대고 뭐 입을 맞췄다는 둥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황당해요. 그뭐 어떤 그건 이제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 그건 이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혼자만의 착각이죠. 네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학자들보다는 우리 해설사님들이 지식이 더 많으실 듯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맨날 책만 보면 뭐예요? 현장을 봐야지. 맞아. 그런 의미에서 화양서원은 우리 김용훈 해설사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아 하양소원 한번 와보셨어요? 예. 안 가봤대요. 저기 하양계곡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몇 곡에 있는 겁니까? 그게 6곡인가? 아. 6곡이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설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몇 곡에 있어요? 알면서도 이렇게 할 때. 예. 3곡. 맞습니까? 3곡에 있어요? 내가 말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정답을 얘기하면 내가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어요. 항상 조용우 씨가 잘 틀려요. 아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이제 유적지로서 60세부터 83세 이르기까지 가장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우암 선생님 우리 회사처럼 우리가 관광객이에요. 우리가 놀러 왔어요. 자 이제 우리 관광객이야. 자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 뭐야 그거야 뭔 소원이야 그거? 하양 소원. 하양 소원이 뭐예요? 소원과 향교. 소원은 사리밭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향교는 국립학교. 예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소원은 우리 국내 유명한 분들 성인들을 모시는 것이 서로 이제 다툼을 하면서 앞다투서 모심으로써 그 소원이 유명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예. 요즘에 어느 대학 나와야지. 후배들이 뭐 한다는 식으로. 그렇군요. 예, 예. 여기 누굴 모셨어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충북 옥천 이원면 구룡마을에서 출생하셨는데 애가에서 예. 출생하셨던 분인데 예. 그분이 이제 마지막 83세면은 노안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연령인데도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읍에서 사약 받았을 때 사연을 그 집안의 매태손 되는 할머니가 며느리가 와서 아들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해 주는 걸 들었는데 그 한 사발에 첫 사발에 운명하지 않냐고 세 사발 차에 마지막에 운명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기록에는 없던데. 그래 이제 자세히 제가 배우려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요로 요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요로 요법? 요 학창 시절에도 주위에 보면 조금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침 일찍에 소변을 받아서 먹이는 엄마들을 봤어요. 아 진짜로? 예. 아니, 근데 저희 어렸을 때요 학교 화장실에 그 소변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추출을 해가지고 약품을 만든다는 얘기를
있었거든요. 아, 아니요. 그래서 이제 네, 죄송합니다. 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웬 소변을 먹이느냐 그랬더니 소변을 먹여야지 다 쓸 수 있는 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가종고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실제 이제 여기 오세요.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 우아음 선생은 그런 방법을 썼었다.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네. 하시면서 또 한의학도 하시고 뭐 아주 다방면에 그냥 뛰어난. 그래서 한번 마셔서는 되지 아니고 세 번차 마셨어요. 지금까지 사극을 많이 보고 역사를 많이 알지만 사약을 연속 세 번 세 잔 먹고 돌아가신 분을 처음 들었네. 어.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역사에는 없고 그 가족 넷째 손 이제 며느리가 그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기 할아버지 역대 할아버지의 소개를 해주면서 그런 교육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돌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일화고 이게 살아있는 해설이거든요. 아, 사실은 예, 그렇게 사약을 먹고 죽었다 하는 것은 정사에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세 번씩 먹었다 이런 거는 그 장소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해설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 예. 저 관광 해설 끝나거나 막 사람들이 와 막 박수 치는 많아요. 박수도 예. 치고 예 고맙다고 뭐 재미있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몰랐던 사실을 알고 간다라고 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겨났잖아요. 그 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선생님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된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꽃도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 꽃이 보이더라 뭐 이런 것 듣듯이. 지금부터 우리나라 고맙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중에 야사를 제일 재밌게 잘하시는 우리 김영미 선생님 어떤 야사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야사 이야기를 정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사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 현종의 아버지가 효종 임금이시잖아요. 효종. 그런데 이제 효종 임금이 현종이 이제 장성을 하니까 어떤 며느리감을 맞아들여야 우리 현종을 잘 보필을 할 것이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각 고을로다가 이제 어사를 파견을 하셨대요. 재밌다. 그래서 신분 찾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비 간택령이 내려지면 일반 서민들은 혼인 금지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왕비를 간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들도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어사가 충청북도 지방을 청풍고을이라고 하잖아요. 네. 청풍고을이 이제 그 제천이에요. 제천. 제천이요. 예, 제천의 한 이제 그 허름한 양반집을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 용모가 수려한 그런 선비가 찾아왔어요. 어사가. 그러면 어머 저 사람 어디 사는 사람일까? 이름은 뭘까? 어머 직업은 뭘까? 뭐 굉장히 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는 싶은데 감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쓴 거죠. 차려온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상을 내려다 보니까 하얀 쌀밥에 니가 뭔지 아시죠? 쌀겨. 네네네. 아, 쌀겨가 아니라 쌀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니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 방앗간에 아 니가 그 쌀겨 안 벗겼어? 아주 니라 그랬어. 예, 예. 그런 소리예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쌀 껍질이 도정이 안 된 상태.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제 기계가 발달을 해서 네. 니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계가 좀 시원찮아 가지고 가끔 밥에 네. 그 니라는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니가 어떤 모양으로 다 15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비가 어라? 이게 그냥 밥을 푸다가 우연히 들어간 뉘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의도가 있어서 박은 뉘처럼 보이는데 내가 어사로서 이거를 풀지 못하고 밥을 먹으면 이게 내 어사로서 체면이 안 쓸 텐데 하고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머리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의 준말이 뉘죠. 네가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네가 15개가 박혀 있었다는 것은 15예요. 근데 우리가 15리끼를 15리끼리라고 하지 않고 비웃받침이 탈락이 되죠. 니 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어사도 머리를 굴리다가 이것을 풀었어요. 자,
당신이 내가 누군지 궁금했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 신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자, 내 신분을 나 어사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나도 당신 같은 방법으로 내 신분을 알려줘야 될 텐데 하면서 밥상을 내려다보니까 그 충청도 지방에서 귀하기 물고기에서 귀하기가 이를 데 없는 조기가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져 있더래요. 자, 그래서 조기를 다 발라 먹고 생선 가시를 내 토막을 냈어요. 자, 그런데 어사. 네. 어우, 굉장히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를 하시네. 아이고, 내가 이미 연구에서 모자라 보이는지 안 했지. 아이고, 잘해. 고기였자 해가지고 사 아니에요, 어사. 맞아요. 오, 이분이 말로만 듣던 어사구나 해가지고 이제 와. 쫓아들어가서 큰 절을 올리면서 제가 감히 어사를 몰라뵙고 이렇게 누를 범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큰 절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현종의 빚감을 찾고 있는데 당신같이 이렇게 총명한 여인이 이런 마을에 숨어 있는지 몰랐다.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면 당신을 현종의 빚감으로 천거를 할 것이니 나중에 한양에서 전갈이 오거든 그때 한양으로 올라오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이 어사는 이제 자기 갈 길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각 고을에서 어사들이 추천한 그런 교수감들이 이제 모여들었죠. 그래서 이제 대왕대비가 지금으로 말하면 1대1 면접을 봤어요. 자, 이제 그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교수감들을 향해서 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답! 네. 손고개? 말씀하세요. 보릿고개! 아우, 이거 어떻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우와! 맞았어? 네, 맞았습니다. 근데. 진짜 나 그러고 나 왕비야? 그렇게 예, 곧바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마마, 그거는 대관령도 아니고, 이제, 추풍령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리고개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현종의 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그런 야사가 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간택된 현종의 네. 비는 누굽니까? 그래서 청풍 김씨 명성 왕후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고종의 비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고종의 비는 명성 황후죠. 왜? 고종이 황제라는 칭호를 썼기 때문에 그 부인도 명성 황후고요. 네. 현종은 왕이라는 칭호를 썼기 때문에 명성왕후 청풍 김씨입니다. 아, 그 조수미 씨가 부른 그 노래는 명성왕후고 조수미 씨가 나오는 건? 네네. 아. 그럼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 양반 아니네요? 그게 명성황후지. 그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 네. 황후랑 왕후. 예. 현종의 비가 명성왕후. 청풍김씨. 청풍김씨. 네. 조선의 국모다는 명성황후. 조수미 씨가 부르는 노래. 아니 역사적인 걸 갑자기 조수미 씨로 넘어. 보릿고개 나온 김에 저 진성 씨 보릿고개를 좀 틀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분이 명성 황후예요. 아까 질문 딱 냈을 때 무슨 고개드냐 그럴 때 딱 보릿고개. 진성 씨 보릿고개가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아야 우지 마라 뱉어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되게 지금 재밌는 상황이 조용훈 씨가 노래하면 이혜성 선생님이 되게 치근한 눈으로. 오늘 잘하신 거 한번 해봐요 선생님. 계속 해보세요. 해보세요. 선생님 비웃지 말고 한번 해봐요. 아 비웃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아니요 네. 비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아 죄송합니다. 야사로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니까 진짜 귀에도 잘 들어오고 제가 다른 분한테 또 설명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 이제 객사가 현종 때 지어진 거지만 영조 때 한번 중수를 했던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 현종 때 지어진 건물 이렇게 기억은 하시는데 지방 유형 문화재 49호입니다. 그러면 다섯 발짝 가서도 다 잊어먹어요.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충북 문화관광 해설사 1기 동기시잖아요. 라이벌전입니다. 라이벌전. 자 이번에 우리 이혜송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풀어주시죠. 이제 태계이형 선생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태계 선생님은 이제 그 첫째 며느리가 있고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948년도 1월 달에 단양군수로 부임을 하셨고 2월 달에 둘째 아들인 채가 죽은 거예요. 정혼한 상태에서. 당시에는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 될 사람이 죽으면
여자들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개가를 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집으로 온 거예요. 아들도 이제 남편도 없는 상태예요. 예예. 시집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좀 어느 정도 흐르다 보니까 태균 선생님이 이제 뜨락을 밤에 이제 거니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둘째 며느리 방에서 자꾸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분명히 아들도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이제 궁금해서 좀 방을 엿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고요. 엿보시니까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둘째 며느리가 거기다 대고 반찬을 주면서 이것도 드셔보셔요, 저것도 드셔보셔요 하면서 예, 그걸 얘기하는 걸 보시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그 사돈댁에,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친정에 서신을 보내서 딸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개가를 시키라는 뜻을 담아서, 그러니까 그땐 개가를 시킬 수 없는데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서신을. 그래서 그 둘째 며느리 친정에서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느 정도 또 세월이 또 흐른 다음에 태계 선생님이 한양에 가실 일이 있어서 올라가시다 이제 어느 집에 유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집 저녁 반찬이 태계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내가 처음 오는데 내가 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럴 때 질문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네, 아니 뭔 반찬이 나왔는지 얘기를 하면 족이 나왔잖아요. 거기는 그런 반찬 얘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고 공부 많이 안 하셨네. 저기는 사촌까지 해야 뼈가 몇 개까지 뿌리까지 뭐 여긴 뭐예요? 뭔 고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다고만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 아무 반찬을 얘기하면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까지는 하기 송이버섯 송이버섯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버섯을 밤새 이제 기워서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이제 남편분이 그 주드래요 그거를 태균 선생님을 근데 신어보니까 발에 딱 맞으니까 그때서야 아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 집에 개가를 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개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둘째 며느리가 집모퉁이에서 눈물을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태균 선생님이 평생을 두고 이제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큰 며느리와의 관계도 있거든요. 야, 또 있어요. 네, 큰 며느리는 이제 봉화 금씨였어요. 안동에서 굉장히 세도가였고 그 큰아들 그 상견례. 그 큰 며느리 될 사람 집에 이제 상견례를 가신 거예요. 태균 선생님이 가셔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상견례를 하고 나오는데 그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세도가 있던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왜 우리 같은 집안에서 우리보다 못한 집안에 딸을 시집 보냈느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다시 진성 이가인 태균 선생님 집안에 들어왔고 나중에 태균 선생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가 친척들이 왜 우리 집안이 또 어때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일가 친척들이 막 이제 막 항의를 하고 막 이러니까 태균 선생님이 가문이라는 게 내가 높인다고 해서 높여지는 것도 아니고 시집 오는 며느리만 불편하니까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큰 며느리가 시집을 오고 큰 며느리 나중에 이제 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균 선생님도 큰 며느리한테 잘했고 큰 며느리도 태균 선생님도 굉장히 잘했는데 태균 선생님 1970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한 7, 8개월 있다가 큰 며느리도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임종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큰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님한테 못다한 효도를 생전에 죽어서라도 하고 싶으니까 내 무덤을 아버님 무덤 아래에다 써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안동시 예안면에 가보니까 태균 선생님 묘소 그 아래에 큰 며느리 묘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관계든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만 잘해가지고는 그 관계가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잘해야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네네. 서로 다른 이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분의 그러니까 그만한 그 인격 되시는 분 조선의 최고의 학자셨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어느 지역들이 다 지금 나눠져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네네. 활동하는 지역들인데 네네. 이제 본인이 살고 계시는 문화 관광 해설을 해주시는 관광 명소를 좀 하나씩 꼽아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시간 되시는 분들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씩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단양 같은 경우에는 단양 팔경이 유명하고요. 또 만천하 스카이웍이라고 있거든요.
만차나 스카이워크는 한국 관광의 별로도 지금 선정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체험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언제 생긴 거예요? 거기 2017년도 에 생겼는데 네네 거기 근데 그 만차나 스카이워크에는 딥라인이라든가 딥와이어라고 하는데 또 알파인 코스터 그리고 모노레일 또 그리고 메가 슬라이드라 해서 통으로 막 내려오는 게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게 네 가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바로, 가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단양간 잔도라고 해서 걷는 길이 있거든요. 잔도. 물레길처럼? 그러니까 중국 장가계에 있는 잔도처럼 좀 축소판이긴 해요. 적지 않아요. 1.2km 편도가. 아니 선생님 제가 충주에서 단양을 많이 갔는데 네. 제가 갈 데는 없었는데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단양간 잔도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아니, 근데 너무 예뻐요. 아니 단양에다 뭐 만들면 조영구 씨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진짜 많이 전 단양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새로운 또 유적지 관광지가 그러니까 생기네요. 강 옆에 절벽 끝에 서랍처럼 매달아 놓은 길을 단양간 잔도라고 해요. 근데 가봐야 되겠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정말 이게 내려앉을까 봐 걱정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던 거예요. 지금도 걷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단양은 뭐 그 외에도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팔경 외에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뭐 온달 관광지라든가 또 민물고기 생태관인 아쿠아리움이라고 있는데 국내 최대예요. 그걸 언제 생길 수 있도? 그것도 몇 년 됐어요. 그럼 네네. 조영구장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지금 저는 단양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네. 네, 그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한 몇천 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민물고기가. 그 옆에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또 있고요. 4D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단양은 사실은 볼수록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또 지상에서 지하에서 동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견된 것만 200개가 넘어요. 단양에만요? 네네 단양에만. 유명하죠. 예. 단양이 석회암 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 그러니까 그곳에서 석회암 동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암이 있다는 것은 예전에 한 2억 한 8천만 년 전에 단양의 환경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바다였는데 지구판이 충돌하면서 지금 육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굴이 석회암 동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석회암이라는 거 석회라는 것은 또 비료로도 천연 비료거든요. 그래서 육종 마늘이 이렇게 잘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육종 마늘이 그래서 그 천연 비료를 먹고 자란 육종 마늘이 그래서 품질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마늘인 거예요. 몰라. 와, 근데 단양은 네. 결론을 내리면 네. 역사, 물리, 네. 농업, 관광. 네. 그냥 뭐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좀 바쁘기도 바쁘겠네요. 한데 아유, 다른 데로 옮겨요 힘들면 단양은 그래서 시티 투어를 하시나 보다. 그렇죠. 갈 곳이 많으니까. 네네. 그리고 강 절벽들 이렇게 인공 절벽 잘 만들어 놓은 거 있던데. 인공 폭포도 있어요. 예, 인공 폭포죠. 네네. 엄청나게 크게 돼 있는 거 있죠. 굉장히 크죠. 그건 양방산. 거기서 우리 MBC 가요 베스트도 막 해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쪽도 갔었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으니까 또 밤에는 또 수양계 전시관 내 비터널이라고 있어서 조명이 또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밤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숙박도 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우리 김영미 선생님. 네, 단양은 관광 도시이고 이제 청주는 문화 도시라고 하는데 한 군데만 소개하라고 그러면 조금 서운해요. 너무 많아서 사실 청주하면 직지 그리고 또 초정 행궁 초정 그 탄산수 네 그 초정 약수가 세계 3대 광천수예요. 네 그 얘기도 하고 싶고 또 국보 41호인 철당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걸 다 이야기 하고 싶은데 사실 시간상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직지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직지는 현존하는이 앞에 꼭 붙어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가 탄생한 고장이 바로 청주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인세 박물관이 들어섰고 고인세 박물관에 오시면은 직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고요. 거기 그 이제 조불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또 야사를 좋아하시니까 조영구 씨가 오시면 조불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콜링 드 블랑시라는 분이 초대 그 파리 공사로다가 이제 우리 조선에 오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선 무희 리진, 리심이라고도 해요. 그 리심과의 그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선은 이제 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그리고 원래 직지의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을 우리가 줄여서 직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백운이라는 것은 스님의 호예요. 그리고 백운 초록, 초록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기록했다 이런 뜻이고요. 직지, 곧바로 가르친다 그런 뜻이고요. 심체는 마음의 본체, 그리고 요절은 중요한 대목. 이걸 이제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데요. 스님들의 그 공부하는 스님들의 교과서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추가요, 음성이 유명하다 그리고도 계산이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더 유명한 겁니까? 엄마가 더 좋습니까? 아빠가 더 좋습니까? 저는 엄마가 더 좋아요. 네. 나도 계산이 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고추 안 나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 근데 우리 계산에는 물이 청결하고 그래서 공기도 좋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시골 동네 공기 더러운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공장 하나가 없는데. 아 유일하게 지금 흔히들 말하는 게 어느 수필가가 쓴 게 소나무가 가장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 곳이 계산지역이라고 그래요. 아.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지대가 거의 없어요, 우리 계산에는. 계산은 또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죠. 35개 명산이 있어가지고 괴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해요. 괴산이 괴이하게 생긴 산이 많다서 괴산이에요? 느티나무 개쳤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지. 막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아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아유. 자, 근데 나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요즘에 지역 축제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 괴산군은 유기농 엑스포라는 게 있잖아요. 예예. 예. 올해 이제 개최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던데 말씀해 주시죠. 2022년 계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계산군 유기농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9월 30일부터 그렇죠. 10월 16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다 오는 겁니까? 그렇죠. 문화 관광 해설사분들은 지역의 얼굴이자 문화 사절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여러분 덕분에 지역 관광 사업도 살아날 것이고 지역을 홍보하시는 홍보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지역 그리고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좋은 정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이제 그 힘들었던 거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지에 가면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지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뵈면서 끝날까요? 거기